화성 용주사.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80여 개의 말살을 건드린 조계종 제2교구 권사입니다. 이 절의 주지는 성월스님.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권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월입니다. 장주 스님이 자승 스님의 은정 빌딩에서 함께 도박을 했다고 지목한 스님입니다. 용주사 신도들은 4년째 성월 주지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박 의혹뿐만이 아니라 성월 스님에게 숨겨둔 아내와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시작된 것은 2015년. 용주사 주지 선거에 출마한 성월 스님에게 숨겨둔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봤다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심진주 씨.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오빠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그 친정 엄마가 백년사 신도였대요. 그리고 또 식당을 하셨나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또 딸을 데리고 절에도 가고 절에서 스님 만나고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임신을 했을 때 집안이 한번 뭐 오빠들이 막 죽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임신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 쌍둥이를. 처자식을 숨겨둔 것이 사실일까? 성월 스님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성월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성월 스님도 알 수가 없지요. 남자는 내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리구조상.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입장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애를 낳았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말하기 전에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들의 친부는 어머니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심진주 씨를 찾아 친정댁을 가보았습니다. 네요. 예, 갑할머님 댁인가요? 오셨는데요. 아, 예,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할아버님이세요? 심진주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성월 스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용주사 부주지 스님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님이 볼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요거 사실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게 사실이야. 어? 사실이라고.